이번에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언스페셜티 블렌드 2번 플로럴 부케로 레시피를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추출하실 때 조금 까다로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산미도 너무 좋은데 단맛도 굉장히 좋은 친구라서 어떤 걸 중점으로 두고 표현을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시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커피로 어떻게 추출을 하면 좋을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산미나 단맛을 다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총 추출 시간에 고정을 두질 않고 한 3분 30초에서 4분까지 맥시멈으로 추출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출, 2차 추출, 3차 추출 다 길게 늘어뜨려서 추출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 따뜻한 레시피인 50, 100, 90, 60 이렇게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출은 100g 푸어를 해줄 건데 50초까지 최대한 끓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5초에 2차 추출을 시작해서 최대한 길게 25초까지 푸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분 40초에 추출을 시작해 50초까지 60g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푸어가 끝났고 지금처럼 모든 구간들을 길게 늘어뜨려서 추출을 할 때에는 너무 과도하게 추출이 일어나면 부정적인 맛들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낙차를 너무 높이는 것보다는 조금 가까운 낙차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추출이 끝났고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추출을 길게 늘어뜨려서 추출을 한 만큼 이 친구가 가진 맛이 모두 잘 표현이 된 것 같고요. 만약에 드시면서 뭐 산미가 좋다 또는 단맛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구간의 추출을 좀 늘어뜨리고 다른 구간의 추출은 좀 짧게 끊는 방식으로 맛을 조절하면서 드시면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